예,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연절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날입니다. 예,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황,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성탄 후 13일째 되는 1월 6일을 주연절로 정하여 기념합니다. 이 주연절은 사실 성탄절보다 더 오래된 기독교의 명절입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 사진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주연절 전날 밤이 되면 동방박사 차림을 하거나 동방박사의 형상을 들고 마을을 행진하면서 이 사탕과 같은 작은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주연절 당일이 되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찬과 축제의 날로 보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제일 큰 명절인 줄 알지만 사실은 다른 기독교 국가들에서는 주연절이 큰 명절입니다. 유럽에서도 주연절 전날 밤에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찬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주연절이 되면 주연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문에 글귀 남기기라는 행사를 합니다. 집집마다 글귀를 남겨주는데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임하기를 바라는 전통에서 유럽 사람들은 주연절에 문에 글귀를 남깁니다. 미국에서도 이 주연절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향불을 피우고 찬양과 성만찬을 나누고 주연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는 화요일 행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영어로 Fat Tuesday라고 하는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순절 되기 전까지 화요일 날 맛있게 먹자, 배불리 먹자, 신나게 놀자. 그래서 생겨난 일이 이 Fat Tuesday인데 배불리 먹는 화요일, 이 시작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일로 기념합니다. 그래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 되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모습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말렸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요단강에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시면서 공식적인 사역을 알리는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의 시작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는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시지만 요한은 거절합니다. 요한이 거절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가르침에 의하면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는 그 죄된 삶을 고치겠다라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욕심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기를 고집하십니다. 3장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셨다. 내 말대로 하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대로 했다.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까? 예수님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일을 통해 하나로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첫 번째 일이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높은 사람, 잘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잣집 막내 아들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집 장남으로 오셨습니다. 큰아들로 오셨습니다. 큰 부잣집에 잘나고 유명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노동자의 집에 큰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 되셨고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로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고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노동자의 집에 큰아들로 태어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 많은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자기 비움이었고 낮아짐이었습니다. 겸손함을 가지신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이 추구해야 될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워내고 낮아지는 삶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이 되면서 세례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세례를 받는가?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났습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닮은 삶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이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유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이며 신앙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낮은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지위와 유익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하나님 대접해라 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으로서 취하실 수 있는 유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세상적 지위가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연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는 대접받아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권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갑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종이 되셨던 것처럼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를 낮춰야 합니까?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질 수 있을 만큼 자기를 낮추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 되려고 하기보다는 가난한 집 노동자의 큰 아들이 되려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의 삶인 줄 알고 겸손함으로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애를 쓰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런 결단과 헌신의 마음 가지고 사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가?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 짝퉁들이 너무 많다. 짝퉁 교회도 많고, 짝퉁 목사도 많고, 짝퉁 직분자도 많고, 짝퉁 교인들이 너무 많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례도 가짜 세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도 가짜 신앙이 있을 수 있고 목회자도 직분자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삶을 추구하느냐 그 삶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가짜를 구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가장 낮은 죄인이 되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세례받은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세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게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귀한 가르침이며 깨달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에게 진짜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하늘이 열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부르짖어서 주님 주님 소리 지른다고 하늘이 열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하늘문이 열리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춘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비우지 않았는데 내가 낮아지지 않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자기를 비우고 낮출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진짜 가짜를 언급했지만 성령 받은 증거, 진짜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고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무당들도 예언합니다. 무당들도 병고칠 수 있습니다. 방언은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병고친다고 성령받은 증거일까? 아니요. 성령받지 못해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미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성령받지 못해도 다른 사람 병고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짜 성령받아서 가짜 방언, 가짜 예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성령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삶입니다. 너무 단순하게도 너무 간단하게도 성령받은 증거를 성경은 삶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교회, 진짜 교인들이 모인 교회,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세례를 받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 하나하나를 풀어서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 성경의 처음 번역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원어를 가지고 쉽게 그리고 이해할 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번역한 것이 갈라디아서고 그 갈라디아에서 시작된 것이 오늘 메시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성령의 열매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이 과실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삶의 방식을 선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애씀이 성령받은 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단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살았구나. 너무 대접받으려면 받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돌이키는 삶.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를 낮추고 비우는 삶을 살겠다. 그 결단이 회개이고 그 결단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은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시는가? 여러분 고대 시대의 신의 상징은 천둥 번개입니다. 천둥의 모양으로 번개의 모양으로 성령이 오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어떻게 오셨어요?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독수리입니다. 로마는 평화를 외치면서 독수리와 같은 힘을 가지고 사냥하고 죽여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한마디로 독수리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독수리를 상징으로 썼고 지금 미국의 상징도 독수리예요. 힘을 가지고 사냥하는, 정복하는 독수리.
이 독수리의 상징을 가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독수리에 반해서 비둘기는 약합니다. 독수리와 절대 싸워 이길 수 없는 약한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셔서 성령 받은 자의 삶이 독수리가 아닌 비둘기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싸워 이길 수 없는 약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칠까요? 존경할까요? 인정할까요? 여러분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면 세상은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더 많이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낮추면 낮추는 것만큼 세상은 여러분들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약간 비열하게 살아야 돼요. 잔머리를 잘 굴리고 소리도 지를 줄 알고 화도 낼 줄 알고 내 기분 나쁜 것을 남들에게 표출하면서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좀 나를 쉽게 생각하지 않지요. 세상은요, 약한 자 앞에서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서 약한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공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다라는 말씀은 약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면 세상으로부터 당해요. 자기를 낮추면 짓밟힘을 당해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내가 무시를 당합니다.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힘이 없어요. 내 힘,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 의의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았는데, 진짜 약을 먹었는데, 여러분, 치유가 돼야죠. 변화가 돼야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보면, 이제 성령이 임했지요? 곧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번역으로 읽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무엇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을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곳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그 말 자체의 뜻이 비워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 헬라어적 의미가 비워내는 곳이라는 것을 이미 저를 통해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광야, 자기를 비워내는 곳입니다. 광야는 자기를 낮추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누가 이끌어 가셔요?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더 낮춰주시기 위해서, 더 비워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비워내고 낮추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며 끊임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지요. 주님, 왜 자의 삶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요? 주님,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다루심입니다. 더 비워내라고, 더 낮아지라고, 더 겸손해지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워내셔서 사람이 되셨고 가장 낮은 집안의 큰아들로 태어나셔서 가난을 경험하셨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 많은 죄인이 되셔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주님의 겸손함과 자기 비움과 자기 낮아짐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되 진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이게 가짜 신앙생활이라면 마지막 때 주님 만났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은 진짜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고 성령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지 나의 삶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나에게는 하늘이 열렸고 내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삶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식은 겸손함으로 비우고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한가? 교만한가? 나는 비우고 있는가? 아니면 채우려고 하는가? 나는 낮춰지고 있는가? 아니면 높아지려고 하는가? 나는 대접받으려고 하는가? 나는 섬기려고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비둘기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세상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살려면 독수리가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비둘기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낮추고 비우는 삶, 겸손하게 사는 삶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으로 가는 길은 협착한 길이고 구원의 물은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연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 세례받으신 날에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비워지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정말 없는 집안의 큰아들로 태어나셔서 모든 없고 힘든 것들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죄인이 되셔서 사람에게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내가 받은 성령이 진짜인지, 나는 진짜 세례를 받고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임하신 비둘기의 모양으로 오신 그 성령을 묵상하며 독수리가 되기보다는 비둘기가 되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